오래전부터 초원을 떠돌던 한 무리의 유목민들이 있었습니다. 동호 또는 선비에서 기원한다고 추정되는 이들은 뛰어난 기마술과 궁술로 여러 차례 중원의 황조들을 위협해왔으나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원을 지배하고 있던 당나라는 변경에서 계속되는 이 거란인들의 내습에 국경의 병력을 크게 늘렸고 이는 변방장수들의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8세기 중반 안록산의 난이 일어났고 중국은 쇠약해졌습니다. 거란에게는 세력을 키울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야생의 삶을 살아가던 거란의 유목민들은 이후 100여 년 동안 곧 뛰어난 상인들로 탈바꿈했습니다. 중원의 황실은 그들의 뛰어난 품종의 말들을 원했고 농경세계와 유목세계의 경계를 따라 자연스레 말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거란은 막대한 부를 쌓으며 세를 불렸습니다. 이 시기에 거란은 8개 부족의 연합체였습니다. 각 부족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연합의 수장은 3년의 임기를 갖고 돌아가며 맡게 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수장은 여러 차례 연임을 하기도 했지만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부족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중원의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9세기 중반 이후 황소가 난을 일으켰고 당나라 각지에서 절도사들이 지방을 할구하고 등장했습니다. 황제는 허수아비가 되었고 거란은 강력한 독립군벌들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진랄부의 수장 야율 살랄적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부족을 결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에 발달한 위구르 부족과 혼인동맹을 성사시켜 우수한 품질의 철기 재련소를 도입했으며 농업과 양잠을 장려해 부족의 수입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아들 야유라보기에게 부족의 우두머리 지위를 물려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야유라보기는 뛰어난 약탈자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연맹 전체의 수장이 되기 이전부터 진랄부에서 습격 우두머리의 역할을 자처하곤 했던 그는 한 번 습격을 감행할 때마다 적어도 수만 단위의 포로와 가축들을 끌고 오는 훌륭한 수완을 가졌습니다. 거란 부족 전체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당시 거란은 새롭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강자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당나라의 절도사들로서 이제는 독립적인 왕국이 된 군벌 세력 하동절도사와 노룡절도사였습니다. 하동절도사는 장안을 수복하고 황소를 죽여 난을 토벌하는데 큰 공을 세운 바 있었던 도관룡 이극용이었습니다. 그는 당 조정으로부터 진왕에 봉해졌고 변경해서 당당히 일국의 임금으로 행세했습니다. 사타족 혈통을 가지고 있던 그는 도관룡 이외에도 날아다니는 호랑이라는 멋진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룡절도사 유인공의 세력은 이미 150년 넘게 중앙조정과 분리돼서 세금도 내지 않았던 사실상의 독립왕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거란을 변방의 골칫거리라 생각했기에 주기적으로 예방전쟁을 벌여 초원을 불태우고 거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거란족도 이에 반발하여 노룡의 영역을 종종 약탈하곤 했다지만 당시 거란연맹 수장이던 요령부 흔덕근은 결국 노룡에 굴복하기로 결정하고는 부족의 자랑이자 한 몸과도 같던 준마들을 공물로서 바치려 합니다. 거란연맹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평화의 대가로 말을 바친다는 것은 부족의 자존심이 깎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들에게 생사 여탈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진랄부의 야유라보기에게로 쏠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가장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 그에게 부족의 비상대권을 맡겨야 한다는 것으로 원로들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907년 세상은 변했고 야유라보기는 그렇게 거란연맹 전체의 수장으로서 선출되었습니다. 907년 아보기가 처음 연맹의 수장으로 선출되고 916년에 다시금 대칸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10년간 거란의 역사는 피로 쓰였습니다. 아보기는 진랄부의 수장이었던 905년에 일찍이 하동절도사 이극용과 의형제를 맺었고 연합하여 노룡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노룡절도사는 아버지를 쫓아내고 형을 죽인 유수광이었습니다. 유수광은 스스로를 대연의 황제라고 선포했으나 목소리 큰 사람의 의뢰 그렇게 되듯 아버지 이극용을 계승한 하동절도사 겸 진왕 이존욱에게 패배해 연회장 광대노릇을 하다 참살당했습니다. 중원의 절도사 세력과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과정에서 아보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 특히 소금으로 대표되는 생필품들과 납치해온 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보기는 노예들을 부려 건축물과 시장을 만들었고 거란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란의 지배계층에 이르던 여러 부의 귀족들이 그에게 하야를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옛 부족의 전통인 임기제를 지키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보기가 아무리 큰 공을 세웠다 한들 연맹의 수장은 한 부족 그리고 한 개인이 독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보기는 그런 요구에 직면하자 불만을 품은 귀족들을 연회장에 초대하고는 복병을 풀어 모조리 참살시켜버립니다. 대학살이 끝나고 야유라보기는 916년 거란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아보기는 새롭게 얻게 된 농경사회의 한족 지식인들을 조언가로 등용했고 중원식 연호를 쓰기 시작했으며 장남 야율배를 후계자로 선포했습니다. 918년에는 새롭게 중원식 도시를 건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보기는 문명의 이기에 나태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란족이었고 전사군장이었습니다. 초원에서는 투르크계의 사타족을 격파했으며 한때 동맹이었으나 새로운 위협이 된 이존욱의 하동세력을 침략했습니다. 당시 하동세력은 남쪽의
동쪽의 후량과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었기에 그 틈을 탄 것이었습니다. 아보기는 또한 동쪽의 만주 삼림 지역을 침공해 숲속에 살고 있던 여진족들을 복속시켰습니다. 926년 아보기는 마침내 동쪽의 거대한 왕국이었던 바레를 침공하기 위해 거병했습니다. 아보기는 친히 노구를 이끌고 출전했습니다. 동시에 남쪽으로부터 급보가 올라왔습니다. 이조누기 죽었고 이구경의 양자인 이사원이 새롭게 후당의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보기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진왕은 내 의형제였는데 지금 그의 아들이 황제가 되었으니 너 천자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어찌하여 즉위하기 전에 아비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았느냐. 아보기는 동쪽으로 마저 진군해 바레를 멸망시켰고 죽는 날까지 거란의 위세를 천하에 떨쳤습니다. 야유라보기는 거란이 갖고 있는 모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복하는 것과 통치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보기가 더 많은 영토를 정복할수록 거란은 더 많은 민족들이 살아가는 다민족 국가가 되었으며 이질적 문화를 가진 다수의 피지배층을 극소수의 거란 지배층이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사부족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란의 전사들은 한인들의 도시를 파괴하고 취하는데 적합했습니다. 그러나 통치하는 데에는 한족 지식인들을 관료로 등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숫자의 인구가 몰려 사는 도시의 행정과 세금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보기는 정복한 곳의 관리들을 죽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뒀습니다. 그렇게 거란의 이원적 전통, 이른바 인속이치 전통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이후에도 거란의 황제들은 도성이 5개가 있는데도 유목적 전통을 잊지 않으며 행궁을 계속해서 옮겨다녔고 관직을 남북으로 나누어 거란의 위계질서와 한족의 위계질서를 다른 차원에서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존 전통만큼 새로운 전통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기존 세력의 반발을 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피해 연회에서처럼 부족 내 발언권이 강한 귀족들, 무엇보다도 아보기 본인의 친족들은 그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들이었습니다. 아보기는 반란에 참여한 형제들과 숙부들을 처음엔 좋든 싫든 용서해야만 했습니다. 아보기에게는 그들을 처벌할 힘이 없었습니다. 먼저 부족의 전통을 위반하고 친족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보기 본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보기가 마찬가지로 부족의 전통을 존중하며 그에 따라 정복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뤄낼수록 더 많은 한족 협력자들이 그의 곁에 모였으며 더 많은 한족 정복지가 그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형제들과 숙부들이 다시금 반란을 일으키자 아보기는 자비를 보이지 않고 모조리 처형했습니다. 아보기는 이제 진라일부의 부족장도 연맹의 수장도 아닌 모든 민족의 유일무이한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역사 영상들 그리고 SF 영상들 뭐 또 제가 읽었던 책들 독후감이나 만화 같은 거 리뷰 뭐 기타 등등 영화 리뷰 이런 거를 그냥 제가 생각날 때마다 일단 올릴 건데 뭐 하나의 그렇게 특화된 채널로 할 생각은 아니라서 번갈아가면서 올리든지 뭐 할 것 같긴 한데 댓글로 신청해주시는 그런 주제들은 웬만하면은 제가 조사를 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올릴 것 같으니까요. 신청해주시면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